헌칠한 키와 순수한 웃음이 매력적인 남자, 배우 윤균상을 만났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피노키오의 기재명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윤균상이라고 합니다. 극중 기재명은 이종석의 형, 윤균상과 이종석의 남남 케미는 브로맨스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화제가 됐죠. 저한테는 이 작품에서 종석이를 파트너로 만났다는 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키가 크죠. 둘 다 쌍꺼풀이 없는 눈. 다른 점은 종석이는 정말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워요. 또 따뜻함과 냉정함, 극과 극을 오가는 캐릭터는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기에 충분했습니다. 빵 떴나요? 다니다 보면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팬들이 만든 윤균상의 표정 10종 세트, 그중 빙고 웃음 캐릭터가 많은 관심을 증명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빙고 웃음 안 되는데. 빙고 웃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웃음을 참고 있어. 네. 그의 롤모델 역시 순수한 매력이 돋보이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일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작품에서 꼭 같이 한번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선배님. 다음 뵙겠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다는 윤균상. 제가 했던 작품들이 다 남탕이었거든요. 네, 옛날부터 죄다 남자들하고 케미를 맞춰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걸 해보고 싶어요. 뭐 로코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배우로서의 한 발을 좀 내디딘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배우 윤균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배우 윤균상이 보여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Y스타 김묘선입니다.